제3장입니다. Pure Happiness with Pure Function.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Pure Func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ure or not pure. Pure Function이 무엇인가? Slice와 Splice 두 가지로 잘 바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Slic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출했을 때 보시다시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항상. 그런데 Splice는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왜냐니까 원본을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본을, 데이터를 바꾸는 것이 임퓨어한 겁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도 항상 같아야 되는 것이 퓨어 펑션의 기본적인 정의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퓨어와 임퓨어를 구분하는 또 다른 사태 중에 하나도 보시다시피 이 펑션과 이 펑션 차이를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얘는 얘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미니멈이 외부에 있죠. 그죠? 외부에 있다는 것은 이 외부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 값을 21에서 20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체크 에이지가 항상 같은 값이 리턴되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니까 이 값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값이 이 펑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바뀔 염려가 없죠. 그죠? 항상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게 퓨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퓨어한 것을 이런 식으로 퓨어하게 바꿔줄 수도 있죠. 이렇게 Object Please as Minimum 이 Minimum 21 이 Minimum 얘를 21으로 아예 프리즈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인퓨어한 방식 이게 특히 Let이잖아요. Let이고 얘는 Const입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기본적으로 퓨어 프로그래밍, 퓨어 펑션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요령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러스트 언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능을 다 염두에 두고 언어가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러스트 언어 같은 경우는 하스켈, 러스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스켈과 C++을 합치는 거라 보시면 돼요. C++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이죠. 과 하스켈의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 두 개를 아주 절묘하게 융합시켜 놓은 것이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도 하나 보겠습니다. 컨스터에서 to lower case a, b, c, d, e, f 해서 소문자로 땅땅 바꿔주는 거예요. to lower case에서 c로 출하면 소문자 c가 나오겠죠. key value, key value 돼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밑에 is prime도 마찬가지, 컨스터 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 is prime에서 1, 2, 3, 4, 5, 6, false, true, false, true, 3이면 3에 맞는 값이 리턴돼서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에 있는 값과 Y에 있는 값이 1대1로 대칭은 안 됩니다만은 왜냐니까 Y가 지금 비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1대1은 아니고 또 X에 요즘 두 개죠. 두 개가 Y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이런 거는 펑션이 됩니다, 그죠? 이 펑션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은 5라고 하는 숫자는 4와 5와 7 어디로든 다 갈 수가 있죠. 인풋은 5 하나인데 아웃풋은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퓨어한 것이 아니고 펑션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X에는 4와 3, 3과 4는 그 이에 매칭되는 Y가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여기는 Y는 매칭되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죠. 근데 X는 모든 엘리먼트가 다 소진되고 있잖아요. 이건 펑션입니다. 그런데 남아있으면 펑션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디서 설명을 하느냐니까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그죠? 중등 1년차 수학의 구조, 알지브라. 여기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죠? 이건 한국의 아마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아니네. 그게 이제 펑션의 정의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 예제를 통해서. 그래서 퓨어 펑션은 어떠해야 되느냐니까 항상 4가 들어왔으면 언제나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5가 들어왔으면 또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이 예제는 지금 우리 에피소드랑 별 상관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pure function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니까 function 외부의 환경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온다거나 뭐 웹에서부터 데이터를 불러온다거나 혹은 웹에 데이터를 뭐 입력한다거나 프린트로 뭘 출력하거나 화면에 뭔가를 뿌려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그럼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면은 pure function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지금 보시면은 get json에서 url 파라미터 url에다 파라미터를 던져서 json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아마 그런 펑션이겠죠 이게 그죠? 그런 ajax 펑션 같은데 이 펑션은 impure하죠 왜냐니까 펑션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날라올지는 모르죠 모르죠 왜냐니까 펑션 외부의 데이터는 누가 언제 어떻게 건드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퓨어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하니까 보다시피 요렇게 요이 펑션이 어떻게 되나요? 이 펑션이 미모이즈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은 요렇게 아규먼트를 받아서 리턴하는 것이 펑션을 리턴을 하는 거죠. 펑션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항상 미모이즈라고 하는 펑션은 뭔가를 받아서 항상 이 펑션을 리턴하니까 이 값이 같으면은 리턴되는 값도 같죠 항상 그죠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것이 impure한 것을 pure한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살짝 그 폭탄 돌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폭탄 돌리기와 같은 건데 이런 폭탄 돌리기가 쓸모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7장 8장에 들어가서 이것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포트블, 그리고 셀프 다큐멘팅, 역시도 펑셔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임퓨어한 경우, 지금 보시면 이 펑션과 이 펑션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퓨어하고 얘는 임퓨어한 거예요. 뭐가 다른가요?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죠. 첫째, 얘는 이렇게 어트리뷰시 하나, 어트리뷰시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하나를 받고, 그런 다음에 안에서 뭘 하는지 뭐가 뚝딱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외부에서 있는 데이터를 뿌려주는,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일단, 데이터, 아규먼트만 보고도,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어떤 펑션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리턴하는 것이 외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펑션을 리턴하죠. 그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폭탄 돌리기.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것들은 그 실행을 나중으로 밀어넣는 거죠. 얘는 퓨한 거죠.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예제도 하나 볼까요? 보시면은 자, 요런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셨나요? 여러 가지가 쭉쭉쭉쭉 있습니다. 뭐 펑션들이 있고 한데 좁은 펀치에다가 이걸 넣은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밑에 보시면은 펑션 요것을 요게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is same team 요게 호출되는 거잖아요. is same team은 뭐죠? 얘잖아요.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p1 p2는 얘가 되고, 그죠? 그리고 P1은 얘죠. 얘고, P2는 얘죠. 그죠? 그 얘의 팀은 뭔가요? 얘는 얘가 되죠. 얘가 되고, 그리고 밑에는 이 부분은 얘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폴스가 될거 아니에요. 폴스가 되니까 다 날라가 버리고 요것만 남게 되겠네. decrement ht에다 t가 남죠, 그죠? t니까 마이클 얘만 딱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다 날라가게 되고 얘만 남고 그 decrement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 그죠? 이 자리에 p가 들어가고 이게 되죠. 그리고 pset, pge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아규먼트 전달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죠? 자, 왜 이런 걸 보여드렸느냐니까, 이렇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이렇게 레고 맞추듯이 뭔가가 하나씩 하나씩 딱딱딱딱 맞춰 들어가는 게 또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패턴이고, 무엇보다도 이 펑션들이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펑션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뭐 수정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얘가 얘를 어떻게 데이터를 침범하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영역을 딱 지키고, 그죠? 각자가 각자의 영역을 지키고 레고 블록처럼 조립을 하듯이 똑똑똑똑 끼워 넣어서 뭔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뭔가 리턴이 되죠.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공부한 정말 그야말로 수학적 방법이잖아요. 수학 방정식을 푼다는 건 어떤 의미죠?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해를 구한다는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수들의 조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구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거죠. 방정식을 푸는 거고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들어가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